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5장 1절에서 2절. 잠언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 귀와 입을 잘 단속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눈과 발뿐 아니라 귀와 입도 의로운 도구가 될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교훈과 명철한 교훈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모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한다. 잠언 저자는 지혜의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지혜의 가치를 잊고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귀가 아첨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선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잠언 저자는 근신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말한다. 근신으로 번역된 말은 성경에서 종종 악한 음모나 궤계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이나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지 말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지혜로운 교훈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입은 정욕을 쫓으면 악의 도구가 되고 성령을 쫓으면 의의 도구가 될수 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혀가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입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혜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걸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선 침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침묵이 남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말만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남을 격려하며 악한 말이나 덕스럽지 못한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꼭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